안녕하세요. 새옥기 시청자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조효진입니다. 오늘은 상체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폼롤러 스트레칭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날개뼈 아래에 폼롤러를 두시고 그대로 머리 뒤에 손, 천천히 내 몸을 뒤로 시원하게 젖혀주셨다가 팔꿈치 모아내면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실 때 내 몸 가운데 라인 예쁘게 앉아있는지 확인. 뒤로 젖힐 때는 갈비뼈도 시원하게, 그리고 척추도 시원하게 뒤로 넘어갔다가 천천히 갈비뼈 모아내면서 윗등 말아서 올라오시기 반복해 주실게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폼롤러 조금 더 위로,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줄여주실 거고요. 너무 과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몸이 시원할 정도만 왔다 갔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엔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아랫손은 뻗고 머리엔 힘이 없어요. 위에 있는 손으로 폼롤러 집어서 내 몸을 앞뒤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어깨와 가슴 사이 연결해 주는 근육을 풀어주고 있어요. 뒤로 넘어갈 때는 엉덩이가 넘어가기 전까지 가슴은 활짝 열어주는데 엉덩이까지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목이랑 머리에 힘을 풀어서 그냥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하시면은 조금 더 어깨랑 목 주변까지 시원한 거 느껴지실 거예요.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빠르게 말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픈 부분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면은 조금 더 시원하시게 풀어내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대로 이번에는 위에 있는 손을 앞으로 쭉 뻗어냈다가 만세 지나서 크게 원을 그려낼 때 가슴 시선 활짝 열었다가 밑으로 원 그려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시기 반복. 크게 내가 그릴 수 있는 원을 최대한 크게 크게 그려내시고 최대한 바닥을 쓸듯이 그릴수록 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밑에는 어깨 주변, 가슴 주변이 시원하면은 이제 위에는 팔까지 돌려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깨 주변까지 같이 시원한 느낌, 또 우리 흉추 주변까지도 시원한 느낌이 같이 드실 거예요. 반대쪽 똑같이 진행해 주실게요. 어깨랑 가슴 사이 앞뒤 움직임으로 스트레치 할 수 있게끔. 이 폼롤러 위치는 내가 시원한 위치 찾아주시면 더 좋으세요. 폼롤러를 조금 더 올렸을 때 아니면 내렸을 때 어느 쪽이 더 시원한지 찾아주셔서 조금 더 자극이 가는 부분에 지긋하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조금 더 깊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아프신 분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일 필요 없이 천천히 지긋하게, 너무 아프시다 하시면 버티는 손으로 조금 더 무게를 덜어서 조금 조금씩 무게를 추가해 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실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원을 그려낼 때 내 흉추 그리고 돌리는 어깨 주변까지 시원할 수 있게끔 머리에 힘을 쭉 풀어낸 상태에서 그냥 머리는 대굴대굴 굴러가고 몸의 움직임에 맡겨주시면은 목 어깨에 시원한 느낌 같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 엉덩이 넘어가지 않게 주의. 상체가 옆으로, 앞으로 움직이는 게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우리 시원한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이번에는 폼롤러 위에 누워서 손으로 앞으로 나란히 손끝으로 천장을 쭉 찔렀다가 크게 위에서 아래로 원,
다시 쭉 찔렀다가 아래에서 위로 원으로 반복해 주실게요. 자, 시작하는 자세는 최대한 손을 뽑아냈다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팔 주변, 어깨 주변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힘있게 갈 필요가 없어요. 크게 힘 없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내 손등이 바닥을 쓸어서 올라갔다가 쓸어서 내려올 수 있게 가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서 앞으로 나란히 갔다가 날개뼈 조이면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꼭 조여주실 거예요. 자, 이 위치는 내가 시원하거나 자극이 오는 위치가 각자 다르실 거예요. 너무 어깨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위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팔꿈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팔꿈치를 꼭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어요. 스트레칭이 되고 시원한 부분까지만 진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뻗어냈다가 가슴 열어내면서 날개뼈 조여내기를 반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와 목 사이 접히는 부분에 폼롤러 모서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풀어주실 때 우리 오른쪽이나 왼쪽 조금 더 걸리는 부분에서 문질문질 짧게 문질문질 하시거나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조금 더 시원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뭉치는 근육이에요. 틈틈이 풀어주실게요.